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 TV입니다. 오늘은 골차키 운전기능사 필기 기출모의고사 2회 60문제를 30문제씩 짤막한 해설과 함께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하부주행체에서 스프로킷의 이상마모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굴착기 하부주행체의 스프로킷은 주행모터 바깥쪽에 톱니바퀴죠? 따라서 스프로킷의 톱니바퀴가 트랙의 링크와 맞물려서 굴착기 트랙이 구동하게 되는 거니까 스프로킷이 이상마모되는 원인은 스프로킷이 맞물린 이 트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트랙이 너무 이완됐을 때 스프로킷과 정확히 안 물리고 덜그럭거리겠죠? 스프로킷 이상마모의 원인이 된다. 반대로 트랙 장력이 과도해서 너무 조여져 있을 때도 스프로킷 이상마모 발생합니다. 따라서 스프로킷 이상마모다 하면 트랙 장력이 과도하거나 반대로 트랙이 이완됐다. 요거 찾으셔야 돼요. 퓨즈의 용량 표기가 맞는 것은? 자, 퓨즈는 허용된 전류보다 더 큰 전류가 흐를 때 회로 손상을 막기 위해 부하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면 그 열에 의해서 끊어지면서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죠. 따라서 과전류가 흐를 때 끊어지면서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니까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를 씁니다. 퓨즈의 용량 표기는 2번 암페어로 나타낸다. 다음 중 흡기 장치의 요구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엔진 문제죠. 디젤 엔진의 연소실에는 이렇게 압축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흡기 장치가 있는데요. 연소실로 들어온 압축 공기를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더욱 고압으로 압축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해서 무화된 연료를 뿌려줬을 때 자연착화가 일어나면서 이 폭발과 연소 과정을 통해 동력을 얻는 메커니즘이 바로 디젤 엔진 연소 과정이죠. 따라서 흡기 장치는 전 회전 영역에 걸쳐 흡입 효율이 좋아야 되고요.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 균일한 분배성을 가져야 한다. 모두 연소 과정상의 흡기 장치에 요구되는 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흡입부에 와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돌출부를 설치해야 된다. 자, 와류라는 것은 소용돌이죠. 흡입된 압축 공기와 무화된 연료가 잘 섞여야 되는데 흡입부가 불룩 튀어나와 있으면 이 연소실의 모양이 와류를 발생시키는데 장애가 됩니다. 흡기부에 돌출부가 있을 경우에 와류 발생을 저해해야 한다. 따라서 흡기장치 요구 조건으로 틀린 것, 돌출부 설치해야 한다. X. 돌출부가 없어야 됩니다. 굴착기에서 트랙 장력을 조정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트랙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스프로킷 마멸을 방지할 수 있고요. 구성품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트랙이 이완돼서 주행 중에 트랙슈가 이탈해서 벗겨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회 모터의 과부하 방지? 자, 선회 모터는 하부 구동체인 트랙하고는 상관없죠. 이 선회란 말은 작업자가 탑승하는 이 캐빈이 선회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윙 모터, 선회 모터 는 상부 회전체 구성 요소로 트랙 장력과는 상관없다. 수공구 보관 및 사용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해머 작업 시에는 몸의 자세를 안정되게 해야 되고요. 담금질한 것은 함부로 두들겨서는 안 됩니다. 공구에 변형이 올 수 있다. 그리고 파손 마모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모두 맞다. 하지만 공구는 적당한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한다. 말도 안 되죠. 녹습니다. 수공구는 대부분 철로 돼 있기 때문에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죠. 쉬운 문제. 건설 기계 장비에 연료 주입 시 주의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탱크의 여과망을 통해 주입한다. 불순물이 있으면 주입하지 않는다. 인화성 물질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한다. 모두 그냥 읽어만 봐도 연료 주입 시 조심해야 될 사항 맞습니다. 하지만 연료 탱크의 4분의 3까지만 주입한다? 아니죠. 굴착기 등 건설 기계에 연료를 주입할 때는 가득 채우는 게 좋습니다. 연료 탱크 4분의 3까지 주입한다. X. 작업 장치의 작업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유압 장치 이상 유무, 조종 및 제동 장치 이상 유무, 라이트 등화 장치 이상 유무 모두 작업 전 점검 사항 맞고요. 자, 유압 계통 과열 이상 유무. 자, 작업 전에 유압 계통이 과열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점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 전 점검 사항 아니다. 유압 계통 과열 이상 유무 작업 전 점검 사항이냐 물으면 X 하셔야 돼요. 건설기계 유압 실린더 작용은 어떤 원리를 응용한 것인가? 바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자, 유압과 관련된 파스칼의 원리 그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파스칼의 유체 압력 전달 원리는 밀폐관 속에 비압축성 유체의 어느 한 부분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다른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원리로 유압장치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이런 밀폐관 속에서 이 좁은 관에 요만큼 압력을 전달했을 때 여기에 가해진 압력이 넓은 쪽에 다른 모든 부분에 균등하게 전달된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쪽이 만약에 10N의 힘으로 밀었다. 그러면 이쪽 유체의 표면적이 10배라면 이쪽에는 100N의 힘이 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리가 파스칼의 원리고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게 모든 유압식 기계 장비들이에요. 자, 등록 건설 기계의 기종 표시가 옳은 것은? 자, 암기법 생각나야죠. 불글로지스 덤기 모르노. 외국계 물류회사 불글로지스 덤기 모르노입니다. 1번 불도저, 2번 굴착기, 3번 로더, 4번 지게차, 5번 스크레이퍼고요. 6번 덤프트럭, 7번 기중기, 8번 모터그레이더, 9번 롤러, 10번 노상안전기예요. 불글로지스 덤기 모르노. 따라서 지게차는 4번이고요. 1번은 불도저죠. 굴착기는 2번이고 3번이 불글로 로더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은 6번, 4번이 아까 지게차였고요. 5번이 스크레이퍼. 요게 맞네요. 불글로지스 쓰니까 스크레이퍼다. 불글로지스 덤기 모르노. 요것만 기억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한 건설기계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건 건설기계관리법에 나온 건설기계 형식의 정의를 그대로 암기하고 있어야 맞춥니다. 건설기
기계 형식은 구조, 규격, 성능에 관해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조 및 규격을 말한다, 작업 종류 및 용량을 말한다, 엔진 형식 및 성능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고 건설기계 형식이라고 하면 그 정의는 구조, 규격, 성능에 관해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대로 넣어야 됩니다. 다음 중 건설기계관리법상 경상을 의미하는 것은, 자, 경상은 3주 미만,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죠. 이게 뭐다? 경상이고, 그리고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중상이라고 하죠.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중상과 경상을 나누고 있는데 경상은 3주 미만, 중상은 3주 이상입니다. 기준이 3주다. 자, 교재 해설에 보면 경상, 중경상, 무상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요거 무시하시고 3주를 기준으로 3주 미만은 경상, 3주 이상은 중상, 이렇게만 암기하십니다. 자, 디젤 기관에만 해당되는 회로는 바로 예열 플러그 회로입니다. 자, 시동 회로, 충전 회로는 디젤 가솔린 다 있고요. 점화 플러그 회로는 가솔린 기관에만 있죠. 그래서 4번의 예열 플러그 회로가 디젤 기관의 특성상 연소실 공기를 예열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디젤 기관에만 해당되는 회로다. 예열 플러그 회로입니다. 점화 플러그 회로, 요건 가솔린이에요.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등록해야 되는가? 바로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건설기계 자체 등록 변경 말소는 시도지사한테 하고 건설기계 사업, 요 사업이 붙으면은 요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건설기계 자체 등록 변경 말소, 시도지사, 건설기계 사업 영위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것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합니다. 굴착기의 하부주행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하부주행체는 센터 조인트, 선의 베어링을 거쳐 상부 선회체, 상부 회전체와 작업장치를 지지하고요. 주행장치는 유압 모터, 감속기, 스프로킷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다. 그리고 트랙은 슈링 부핀, 슈링크 부싱 핀으로 구성돼 있죠. 슈링 부핀, 트랙 구성 맞고요. 자, 작동류는 상부 회전체에서 유압 펌프를 통해 컨트롤 밸브를 거쳐 주행 모터? 자, 아니죠. 바로 주행 모터로 가는 게 아니라 선에 베어링이 있는 부분, 센터 조인트를 거쳐서 그 다음에 주행 모터, 종감속 기어, 스프로킷, 트랙 순이죠. 따라서 4번이 틀렸다. 작동류가 상부 회전체의 작동류 탱크에서 트랙까지 전달되는 순서는 유압 펌프, 컨트롤 밸브, 센터 조인트, 주행 모터, 종감속 기어, 스프로킷, 트랙 순입니다. 자, 교재 앞쪽에 그림을 보시면서 쭉 유압이 전달 되는 순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자, 트랙의 유격은 보통 얼마가 적당한가? 약 20에서 30mm입니다. 2에서 3cm다. 트랙의 유격은 2에서 3cm. 굴착기 조정 레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측 조정 레버는 붐과 버킷을 조작하고 좌측 조정 레버로는 작업 장치 암과 상부 회전체의 스윙, 선회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조정 레버를 놓으면 자동으로 중립 상태가 된다.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선회는 신속한 작업을 위해 빠른 속도로 작동한다. 이게 틀렸네요. 선회를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작업자의 시선이 작업 반경상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관성을 이용해서 무리해서 빠른 속도로 작업할 때 이를 멈추기 위해서 또 반대 방향으로 레버를 조작하게 되면 유압계통에 무리가 옵니다. 따라서 선에는 일정한 속도로 안정되게 해야지 신속한 작업을 위해 빠른 속도로 작동한다 하면 X다. 토사를 덤프트럭에 상차 작업 시 굴착기의 위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덤프트럭에 흙을 실을 때는 상차 작업 시에는 부만 버킷 작동거리 짧게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의 거리를 짧게 해야 됩니다. 토사를 덤프트럭에 상차 작업 시에는 작업 효율과 안전을 위해서 선의 반격, 선의 거리를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타이어식 굴착기를 견고한 땅 위에서 자체 중량 상태로 좌우측으로 기울였을 때 몇 도까지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가? 바로 25도입니다. 이렇게 경사지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굴착기가 이렇게 옆으로 섰을 때는 수평 지면과의 각도가 좌우 25도까지에서는 자체 중량으로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타이어식 굴착기 견고한 땅 위에서 좌우 25도까지는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25도 이상 되면 옆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기준은 25도다. 다음 중 굴착기의 굴착력이 최대가 되는 각도는, 자, 요건 우리가 80도에서 110도 혹은 90도에서 110도라고 외웠는데요. 부만 각도 45도 아니고 180도 아니고 바로 4번 붐과 암의 각도가 직각 90도를 이룰 때 굴착력이 최대가 됩니다. 굴착력이 최대가 되는 각도는 부만 각도 직각 90도다. 굴착기로 지면 고르기 작업 시 틀린 것은, 혼합재료는 도로 전폭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작업하고요. 비탈면은 소단과 기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솔 장비가 메우기 전에 고르기 작업을 하는 거죠. 모두 맞고. 4번 동결된 재료는 잘 희석해서 메우기 작업재료로 사용한다. 자, 동결된 재료, 얼어있는 재료라는 거죠. 이 동결된 재료로 메우기를 할 때는 온도가 올라서 녹아 때 물이 다 빠져버리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이 침식되거나 붕괴, 낙석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얼어있는 재료가 녹아서 침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융해 침식이라고 해요. 메우기 작업할 때는 절대 얼어있는 재료, 동결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진동장애의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저진동 공구를 사용하고 진동 업무는 자동화해서 진동이 많은 작업 환경에 사람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진장갑과 귀마개를 사용한다. 여기서 방진장갑은 먼지가 아니라 진동진자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실외 작업을 한다. 요게 틀렸네요. 실외나 실내 내나 공구를 통해 인체로 전해지는 진동장애와 관련된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실외 작업은 진동장애 예방대책 아닙니다. 굴착기 작업장치의 연결부 니플에 주요하는 것은, 자, 작업장치 부만 버킷의 연결부에는 이렇게 적국지처럼 튀어나와 있는 니플이 있습니다. 이 니플에는 그리스를 조입하죠. 연결부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작업장치 연결부 니플에는 그리스 주입한다.
굴착기 작업장치 중 두 개의 집게로 조여서 물체를 부술 수 있는 장치는 부셔 부셔 크러셔죠. 부셔 부셔 크러셔. 굴착기 작업장치 중 두 개의 집게로 조여서 물체를 부술 수 있는 장치는 크러셔다. 운전석 내 스위치 조작으로 버킷 등 작업장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장치 퀵커플러입니다. 예전에는 버킷을 큰 것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어태치먼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일일이 사람이 내려서 이 버킷과 암의 연결 부위를 풀었다 잠궜다 해줘야 됐지만 지금은 운전석 내에서 버튼이나 이렇게 스위치 하나로 이 연결 부위를 푼 다음에 잘 조정해서 다른 어태치먼트를 장착한 후에 닫아주면 되겠어요. 그 장치가 바로 퀵커플러다. 운전석 내 스위치 조작으로 버킷 등 작업 장치를 빠르고 쉽게 퀵퀵 커플시킬 수 있는 장치는 바로 퀵커플러. 높은 곳까지 작업이 가능하도록 긴 분과 암을 조합해서 크러셔 등을 장착해서 굴뚝이나 건물 철거에 사용되는 작업 장치는 자 굴뚝이나 건물 철거 철거니까 데몰리션입니다. 데몰리션 맨이라는 옛날 영화도 있죠? 뜻 자체가 철거, 파괴, 폐허 이런 뜻이니까 크러셔 등을 장착해서 굴뚝이나 건물 철거에 사용한다? 데몰리션입니다. 굴착기에 토사 메우기 작업 시 사용되는 토사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물이 잘 빠져야 된다. 배수성이 좋아야 되고요. 힘을 가했을 때 부피가 확 줄어들어 버려서는 안 되겠죠? 압축성은 작아야 됩니다. 누른다고 휙 꺼져 버려서는 안 된다. 압축성은 작아야 되고 공학적 안정성은 커야 된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팽창성이 커야 된다? 자 아닙니다. 압축성과 마찬가지로 팽창성도 작아야 됩니다. 토사 메우기 작업 시 사용되는 토사는 늘어나거나 줄어듦 없이 안정적인 토사를 사용해야 된다. 압축성, 팽창성은 작아야 된다. 기억하십니다. 공장에서 중량이 큰 물체를 이동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체인블록이나 호이스트 등 전문 장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부터 요령을 잘 안다고 로프로 묶어서 살살 잡아당긴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다. 사람이 들고 천천히 이동시킨다. 이런 방법보다는 중량물을 운반하는 전문기구인 체인블록이나 호이스트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장에서요. 공장에서 중량이 큰 물체 이동시킬 때 공장 상층부에 설치되어 있는 체인블록 호이스트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클러치 차단이 불량한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굴착기에는 클러치 페달이 없지만 이 클러치의 원리는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을 기어박스와 종감속 기어를 거쳐 바퀴로 전달할 때 이 기어박스에서 변속을 한다거나 할 때 동력을 잠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클러치의 동력 차단이 불량한 원인은 페달 유격이 과대하거나 클러치 판이 흔들린다, 릴리스 레버가 마멸됐다 이런 건 모두 클러치 동력 차단을 불량하게 하는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토션 스프링? 자 이름만 들어도 클러치 부품이 아니라는 감이 오셔야 됩니다. 이 토션 스프링은 서스펜션 경가장치 부품이지 클러치와 는 상관없다. 어? 클러치에도 무슨 스프링이 있었는데? 자, 그건 쿠션 스프링입니다. 헷갈리지 않는다. 토션 스프링 약화는 클러치 차단 불량한 원인과 관련 없습니다. 자, 디젤 기관에 사용되는 경유의 구비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는 같은 조건에서 발열량이 큰 게 좋고요. 연소 속도는 빨라야 되겠죠? 연소 속도가 느리면 노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소 속도가 느릴 것 X. 그리고 당연히 카본 발생은 적어야 되고 착화 지연이 없을 것. 모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디젤 기관에 사용되는 경유 발열량 크고 연소 속도 빠르고 카본 발생 적고 착화 지연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경유에 발화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세탁가도 높아야 되겠죠? 고 세탁가여야 된다. 요거까지 알아두십니다.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을 때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브레이크 라이닝에 오일이 묻었다. 휠 실린더 오일이 누출됐다. 브레이크 드럼에 간극이 크다. 모두 브레이크 잘 작동되지 않는 원인 맞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페달에 자유 간극이 적다? 자, 이 자유 간극이라는 것은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림에서 1번의 간격이 자유 간극인데요. 이 자유 간극이 너무 크게 되면 2번 작동 간극이 줄어들면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페달에 자유 간극이 적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자유 간극이 클 때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굴착기 기능사 필기 기출모의고사 2회 3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60번까지 쭉 진행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